초학력 음성 듣고 인도받는 사람만이 승리가 됩니다. 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믿고 사는 건데 이 말씀대로 살기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가요? 아니죠. 원수까지 사랑이 되고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안 되는 걸 압니다. 성령으로만 아는데 우리 예수님 생애가 성령으로 모든 걸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문 열려서 비둘기가 성령에 오셨지요?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금식하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 시험 받으셨죠?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님이 사역하셨고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도 사역 안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예수님도 성령으로 하셨는데 이 죄인들이 성령 없이 하나님 이른다고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가? 이 세상이 어떤 곳인데 악한 영이 침투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교회 세운 장소가 어디예요? 음부의 권세인 이 땅이에요. 이 땅.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이 그것도 교회도 여러 가지요. 정말 성령 역상 교회 진리 말씀 있는 곳에는 음부의 권세 이기지만 그렇지 않고 인본주의로 들어가면 세속화 되면 마귀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성령 충만하고 방언하고 그러니까 세수를 취했다. 자, 지금 3시인데 지금 같으면 9시거든요. 여러분 오전 9시에 출입한 사람 봤어요? 술시가 있어요. 밤에 취하지 않냐. 이건 술 취한 게 아니야. 성령 취해서 근데 이것은 요엘선자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는데 요엘선자가 말하길 못했는가. 자, 말씀 너희들이 구약 읽는 요엘선자 그것이야. 너희 자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왜 늙은 사람 젊은 사람 꿈을 꾸지요. 늙은 사람이 꿈을 꾸어야 돼요. 믿음의 꿈이 있어야.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30이어도 늙은 사람 있고 나이가 80이어도 젊은 사람 있어요. 마음에 꿈을 꾼 사람, 꿈을 꾸시고 젊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성령 충만하니까 예언 환상 꿈이 나온 거지. 성령 충만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성령 받습니까? 간절히 사모한 영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 종을 채워주시고. 자, 우리가 이 성령은 강구의 영, 통의 영, 회개의 영, 간절히 구해요. 그래서 성령으로서 회개 통의할 때 내 안에 쓰레기, 죄와 어둠, 세속적인 것 뽑아나가고 버리고 그 빈 공간에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 안에 더러움이 있으면 절대 채워줄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만이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주게 되는데 언제 성령 오신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간절히 구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유언이 기다리라 성령 충만 기다리라 그랬고 오순절 10일 동안 여자들과 어머니 마리아도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 문화부 장관 여기만 이여름 교수가 이 지성의 영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교회 와 보니까 네 가지 스타일이 있더랍니다. 하나는 뭔가 마르다형 열심히 발로 믿는 신앙 그래서 봉사하고 하는데 그들은 행위를 중시하더라. 두 번째 마리아형 가슴으로 믿는 신앙 이런 사람이 깊이 감동하고 눈물도 흘리고 뭐 할렐루야하고 아멘하고 막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마리아형이 있는데 자기는 세 번째 머리 굴리는 형 지식이 많고 남자들이 좀 공부 많이 한 사람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사고형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사고방식 갖기 때문에 신비한 얘기를 하면 별로 꿈 한상 에휴 그냥 좀 이상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머리로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요. 네 번째, 온 몸으로. 머리로 믿지만, 머리도 중요한 말씀. 그런데 가슴으로 믿고, 온 몸으로. 그래서 자기가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 그
최고의 지성가라는 사람이 영성으로 바꿔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 언제 예, 만나게 되는가? 주님 모습은 만나야 되는데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만나요. 전심으로 찾고 찾은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고 기도해서 주님 만나는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언제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는가? 배부르고 등따를 때가 아니고 고난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에 감옥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일을 행하신 여호와 성전 여호와 그만 하나님 일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럴게 너희는 뭐더라고?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돈 달라고 문제 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바로 안 합니다. 뚝딱 안 해줘요. 하나님이 돌리시더라고. 어떻게 나를 만들어. 영의 사람으로. 그래서 응답이 은밀한 일, 신령한 세계에 그래서 환상도 주고 꿈도 주고 은사도 주고 병고친 능력도 주고 나는 이걸 원하는데 이 땅에 필요한 건 이것인데 하나님은 영의 세계를 열어줘요. 이게 신령한 세계를 주시게 돼. 우리는 신령한 세계는 믿으면 천국만 가면 됐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신령한 영적인 은혜를 더 주고 싶으셔. 그래야 하나님과 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수많은 시편에 많은 말씀이 뭡니까?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응답했다. 이 모든 사건이 사울왕에 쫓게 된 상황에서 만난 응답 그것이 체험이고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하고 마치는 그 시간에 이제 떨기나무가 얘 타지 않는 거 큰 불덩어리가 있는데 왜 안 타지? 그리고 가서 그때 그 불을 받고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네 입안에 신을 벗어라. 그래서 결국 주권 양도하라. 그리고 함께 하시게 되는데 저는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세가 사도행전에 뭐라고 나왔냐면 스데반이 모세가 말과 행세에 능했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 당시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입이 둔한 자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말과 행세가 능했다고 어떤 때는 입이 뻣뻣하다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아 여기서 우리는 영적 비밀을 알아야 돼요. 분명히 똑똑하고 말과 행세에 능했어요. 40년 광야 생활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진 가운데서 자기의 무능을 철저히 느껴버리고 완전히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예를 들어서요. 사업 잘 나간 사람이 하루치 부두가 났어. 그래갖고 길거리에 앉았어. 또 몸이 사형선고 받아버렸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멍청이 돼버려요. 멍해져요. 그때는 뭐 박사하기 필요 없어요. 어? 사람이 어리숙해져요. 둔해져요. 그리고 자신감 있어. 항상. 그 눈칫밥 먹어야 돼. 예?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되었더라고. 40년 광야에서 완전히 처가살이 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오늘 또 하나님 누가 하나님 막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머리 울리고 그런 사람 하는 이름 그때 이름 뭐? 치아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의 끝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음성 듣고 인도 받으면 알았어요. 이제 이렇게 한 사람 코가 끼어갖고 그래서. 기도하게 만들고 인도받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고 어떤 상황인데 하나님 나를 다루시고 깨뜨리고 변화시킨 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란 것을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언제 만난가? 회개 통에 자복하고 죄밖에 없고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깊이 만나주시게 되어요. 여러분 모세가 자 떨기나 북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 신을 벗어라. 근데 거기 불꽃 가운데서 타지 않는다. 그 불 받은 거지요. 신을 벗어라 네 주권을 양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나 모세를 가만히 생각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 사도행전에 모세가 뭐라고 하냐.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40세까지 모세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 학문 애굽의 모든 걸 통달했어요. 말과 모든 것이 지혜를 배워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말도 잘했어요 모세가. 근데
그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을 딱 마치고 나서 주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니까 주여 난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나는 본래 말을 못합니다.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아니 사도행전에는 말에 능했다고 여기는 뻣뻣하고 어떤 말이 뭐냐고 성경은 네 절대 아 이유가 뭘까요? 그렇구나. 모세가 사회생활까지는 똑똑하고 잘나갔고 말도 잘하고 했거든요. 사실 광야에서 완전히 깨뜨리니까 완전히 여러분 사업 망해갖고 길거리 한번 떨어져보고 막 죽게 생겨봐. 사람이 멍해져요. 진짜 멍청이같이 돼. 그리고 아무것도 못해. 주여 주여. 그래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도 어눌해져 버리고 바보같이 돼버려. 바보같이 기가 없어. 쭉 빠져갖고 숨도 못 쉬겠는데 뭔 말을 해?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 사랑하시면서 왜 그렇게까지 아주 땅바닥에 떨어져갖고 밟으셔야 될까? 어쩔 수 없다. 헤어질 수 없어요. 인간의 죄성, 육성이 그렇게 어렵다. 뽑아 안 되기가. 아, 그런 줄 알아라. 여러분요, 성도들 자꾸 힘들어도요, 판단하지 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하고 위로해줘야지, 기도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과정을 많이 거쳐봤어요. 제가 달방 생활도 하고, 밤새 기도, 나 좀 살려달라고.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게 복이요. 그러했으면 제가 뭔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해요. 그것이 복이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을 훈련을 과정을 다 통과시켜 완전히 죽어지, 완전히. 지팡이를 던져라. 근데 그 나는 또 뱀이, 자본이 뱀 되고. 이게 뭔 뜻이요? 근데 주석에는 뭐 안 나올까? 내가 가만히 얘기해, 나 해서 그랬어. 아이고, 내 인생 마른 지팡이가, 너 마른 지팡이 같은 거 던져봐. 던졌어요? 뱀이 됐어. 잡으니까 또 지팡이 돼? 한 번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뒤집어서 훈련시킬 때 땅바닥에 떨쳐갖고 던졌구나. 이렇게 난 해서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무슨 얘기냐면, 자, 네 지팡이, 네 것이 뱀도 된데 다시 잡은 게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로 홍해. 그래서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나 처음에 나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지더라고. 내 있는 재능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되고, 애굽의 신이 이 뱀인데 네 손에 있다. 네가 당하겠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꿈 환상 받은 것도 그걸 믿음 안 내가 이겼어. 그런 사람은 전혀 메시지 받은 사람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회개하고 동의하고 변화시키게 되는데 이 거룩함 전에 우리가 꿈 환상 중에도 더 중요한 건 뭐냐? 회개 철저히 죄를 보고 그러면 이 어둠의 영이 내 안에 있어갖고 엉뚱한 환상 어떤 꿈꿔갖고 귀신 역사를 받아볼 수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 초대교회 부흥사 이성 목사님이 한국에 무디로 벌리게 되는데 그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요 기차가 얼마나 많은지 아주 콩나물 시릅니다. 근데 그때는요 나이에서 12살 밑에 아이들은 반값이요. 우리도 그때는요, 12살, 13살, 4살 먹어도 12살이라고 이렇게 조금만 앉아갖고, 반값 받으려고. 그래갖고, 할인받고. 그런 시대요. 이제, 본인이 그랬대요. 예수 믿고 나서는요. 아이고, 그것이 죄가 된 거야. 아니, 진짜 넘어간 10년 전 일을요, 기차 역장한테 건졌었어요. 제가 12살 더 먹었는데 12살이라고 거짓말 쳐갖고 내가 기차값을 반 할인받았으니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갖고 4배나 이 사케와 4배 갖고 있거든요. 토색을 이렇게 4배 갚았고 딱 보내줬대. 그랬더니 역장이 편지가 오기를 세상 사람들 남을 속이지 못해서 안달인데 어쩌면 10년 전 것을 갖고 왔냐. 당신 같은 사람은 진짜 그 종교가 진짜 종교다. 아. 이렇게 오늘 우리는 비워나는 뭐니까 내가 요만한 것도 끊임찍으면 얘기하고 통의하고 거룩함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 산상은 마태 5장 6장 7장을 애우다시피 그대로 지켜야 돼요. 주와 또는 선생에 대여 너희 발을 씻겠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씻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금
설교가 지금 꿈 환상 예언의 설교를 하는데 제가 2부 설교는 내 간증을 안 했거든요. 2부 끝나고 나니까 우리 전사님 목사님 그 송승철 목사 간증 안 시키면 안 돼요. 아 그것 때문에 시험 든 사람 안 좋아해요. 아 힘들어. 내가 설교를 좀 바꿨어요. 내 간증을 안 하려다가 오늘 했다. 왜 필요한가 잘 들으세요. 나는 그것을 못 믿었기 때문에 와, 얼마나 인생 망한지 몰라요. 제가 80년도에 5.18 그때쯤입니다. 그때도 새벽에 그때 막 방언 받고 막 기도하고 그 방언도 정말 혼자 받았어요. 막 기도하다가 불이 타갖고 막 꿈에 그 제 책에 나와 자세한 것은 간단히 한마디로 보여주면서 앞으로 너를 신학교보다 큰 교주리라고 하더라고. 신학교보다 큰 교주대. 지금도 신학교 우리보다 크거든요. 그건 믿었어야지 못 믿었어요. 믿으면서도 그러고 또 사업하다가 두 번째 사업하다가 완전 망하니까 달방으로 안 가요. 첫 번째만 사업에는 뭐 건질 것이죠. 하, 얼마나 후회가 되지. 분명히 그렇게 보여줬으면 그대로 믿고 신학을 갔어야지. 왜 꿈 환상이 필요한가?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죽어라 고생해야 돼. 제가 달방 생활하면서 얼마나 절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사는데 저는 개척을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그 당시 매일 철야를 다니는데 그러면서인데 화순의 능복교회에서 저희가 가기로 했어요. 재직의 당회장까지 다 만나고 다 그래서요. 정말 이 갈 데 있는 게 얼마나 갈 데 나를 불러준 게 얼마나 제가 신학 한 학기 다니고 등록교회에서 쉬고 있는데요. 그래서 7월 달에 내려갔고 이제 9월 달에 못 가고 뭐 그냥 쌀이 떨어진 상황인데 어디 신학을 가요? 하나님 내 길 제발 농촌교회도 좋고 저기 신하의 도초교회 있대. 도초고 어디고 하여튼 나 좀 가 보내주라고 그래갖고 거기서 뭐 몇 시간 뱉다 아이고 괜찮다고 나 뭐 제발 나 좀 불러주라고 막 어디로 가라기도 다 막아요. 다 갈 데가 없어요. 누가 나를 불러줘. 아 그래서 그게 간다에 좋아가지고 짐 싸고 그리고 이제 여름 성기갖고 다 준비해놓고 내가 자랑했어요. 나도 오라건 있다고. 한 달에 쌀 한 마리 다 떼준다겠다고. 돈 12만 원 준다겠다고. 돈 12만 원 한 마리 쌀 다 떼 그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달방 생활하면서 쌀이 떨어지고 반값이 떨어질 때 그 심정 아시나이까? 이런 말에도 못 알아들어. 정말 몰라, 뭘 몰라요. 아이고. 캄캄한 상황이 돼. 아, 근데 오지 말아요. 광주에 신학생 안 쓴대. 당회장이 허신대 총장인데 어떻게 허신대생 쓰지. 나 세상에 거기에 꼬투리 잡혀갖고 못 가요. 그때 저녁 내 철회하다가 낮에요. 탕이 풀려가지고 산을 걸어가는데 같이 가던 그 전단할 사님이 전사님, 우리 땅 혜레기가 환상을 봤어요. 목사님 교회 세워졌대요. 뭐요? 그 다음 한 20살 먹은 처녀인데 그 여름에 직장 생활하게 나오는데 9시경이 됐는데 캄캄한데 교회가 세워졌더래요. 엄마, 박준사 교회 세웠어. 십자가 불이 있어. 한 동네 사는데 아무리 공사를 해도, 아무리 빨래해도, 졸업식도 하루만 세웠었겠습니까? 뻔해, 날 만난 사람인데. 어디가? 아니, 분명히 십자가 불이 있고 교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가 교회 없어졌네. 환상이 환상. 그때 힘 얻었어요. 아, 하나님, 개척을 하구나. 그 자리에 교회 세웠어요, 결국은. 어떻게 이걸 설명하겠어? 어떻게? 하, 하나님. 자, 근데 그 전에 가끔은 밤새 어디로 가야 되냐고. 방에서 예배 드리는데 오갈 데 없어요. 가득. 꿈에 조그마한 가끔은 하나 보여줘요. 그걸 또 얻게 됐어요. 처음이도. 그 전에 제가 오갈 데 없어서 고만한 목사, 예수 은파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저기 고창에서 어딘가 먹겠는데 그 한 달 동안 거기서 밥 얻어 먹고 있었어요. 근데요 한 달 동안 저녁 내 체라고 그리고 방에 잠잘 수가 없어요. 방이 없어. 교회에서 자야 돼. 그렇게 살아. 그 밤 얼마나 부끄러운지. 10일 금식하고 그 갔는데 이거 금식도 못하겠고 얼마나 어려운지 오갈 데 없고 애기들 데리고 가고 너무 교회가 한 달 있으니 목이 들었어요. 팍
하나님 내게 인도하라고. 근데 새벽에 하나님 나를 이름 불러요. 영호야! 두 번 불러요. 이름만 불러도 말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변화산 기도원에 이제 친구들이 모인다 봤어요. 이제 거기서 광고가 나옵니다. 4.43 모집원대 취업, 이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기도원에서 날마다 청소하고, 나 밥만 먹으면 돼요. 여기도 오고 갈 때 셋이 딸만 데리고 어디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얼마나 비참하죠. 근데 한번 우리 사모가 그래요. 여보, 저 강사님이 그 자리에 당신이 서 있었어요. 환상에 내가 서서 설교들에 다시 눈 떠보니까 나 아니 강사님인데 우리 사모 환상의 은사가 신령한 분이요. 그리하셔요. 그래서요. 위로가 돼 주님.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음성. 꿈환상 뭐냐. 음성이에요. 여러분 메시지 뭐 대화를 해야 인도받지. 우리는 모세도 아니고 뭐 어떻게 들어. 성경만 갖고 성경이 있지만 성경에 어디로 갈 길 나와 있냐고. 이 갖고는 모르죠. 이 큰 그 틀은 나와 있지만 그때 어떻게 해요. 왜 성령의 음성 두고 듣는 것을 그럴까. 좋아해야죠. 물론 그것을 좋아한 것보다 주님 사랑한 그 말씀이 중요하지만 야 정말 영적 생활에 나 정말 우리 성도를 신부 만들고 싶어서 신부란 두 분 얘기 받고 나는 껑충껑충 뛰는데 뭐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래보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땅을 사놓고 부도나게 생겼어요. 그 당시 2금융권에 들어갔고 있는데 17%입니다. 이자가 연체 25%. 지금 25% 이자 그 수십억 25% 어떻게 해요? 4개월 연체 경매.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니엘서가 3일 금식했는데 하나님이 그 지붕이 상량인데 무너져. 무거워. 근데 무너지지 밑에서 딱 바위가 받쳐줘. 안 무너진다. 아, 맞아. 그거 내 힘을 얻고 3일 금식고 와서 신주폐해가지고 중풍이 났고 막 암병이 났고 기적이 나가지고 그리고 경매 안 들어가고 헌금으로 다 풀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우리 모두 신령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환상 꿈 얘기 성경 너무 많이 있으니까 뭐 얘기할 것이 없고, 저는 요즘에 내 가슴 뛰고 감격한 것이,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한 나라 민족 기도. 나라 민족 기도한다고 여기 모이자고 1년 전부터, 그 나라 민족 한국교 회복을 위해서 WC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 모임 했는데, 그게 눈에, 나라면 한국 회복에 의해서 기도된다. 뭐, 눈에 보입니까? 금방 우리가 한다고 해서 뭔 일이 우리나라, 뭐, 우리가 그런 큰 것도 아닌데 이루어집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냐고. 최선 다해서 했더니, 그래도 대구에서 하나님이 안 되고 가라간다. 그래서 왔고, 그날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목요일 기도할 때 와갖고 자기들이 막 엉엉 울었어요. 그 연결해서 조합을한 목사하고, 그래가지고 지난 금식성이 하나님이 마지막 감사한 게 금식성의 결론이 응답이 춘천의 김민영 원사가 말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병 고침 받고 복 받았다는 얘기는 한 번이면 끝나. 이건 국가의 은이에요. 은이라면 이상 어쨌든 나는 그걸 받아요. 왜냐하면 제가 책을 두 번째 쓰려고 써놓은 거 있어요. 근데 아직 출판 안 해요. 그거 보고 들었던 거 아무리 내놓으면 못 해요. 누가 인정을 해요 지금. 교회가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미어 터져도 될뚱말뚱 하는데, 우리가 더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주님, 그래서 지금 내가 책도 못, 언제 때가 내려갈 때 낼 게 있겠죠. 저는 어느 권사 말에 움직인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받은 거 정말 있어요. 그리고 확정해 준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교회 때문에 광주가 복 받았다. 광주 살린다. 광주가 살리면 한국에 살고 북한에 살리고 세계에 산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 어디가 있어요. 우리에게 보험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을 너무 몰라요. 정말로 왜 이렇게 모를까. 북한이 굶고 죽고 죽어가고 비참한 나라가 되고 있어요. 세계 분단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려야 돼요. 우려야 돼요. 이 WC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악한 형들 들어왔고. 하나님이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만들까. 이 배도들 교회들 캐트릭과 연합한다고
나중에 보면 알 거예요. 이번에 금식에서 3일째요. 조합으로 목사 WC 막 모르고 참석했다. 엉엉 우는데 영이 열린 사람 보니까 하늘문 열리고 막 불이 떨어지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 응답이 왔으면 혼자가 아니고 그 후에 두 지난번 자매님 영상 봤잖아요. 신부기에 모은다. 뭐 또 구렁기도 부기동 불이 있다. 아니 다른 데 없는데 여기가 불이 있다고 겁이 놀리는 거.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해. 우리 송 목사님도 신부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여신다. 이게 신비가 아니에요. 저는 이건 뭐냐면 어디 가면 땅 사갖고 돈 번다?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울고 애통하고 살려야 될 내용이 이 나라 살리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가 상달된다는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가 나 혼자 합니까? 여러분 같이 가잖아요. 같이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이 해야 되잖아요. 제가 오락에서 오고 그분들이 아부들 사람들이요. 며칠씩 금시고 절하는 사람들이 제가 그런 분별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딱 보면 그 꾸민 간증인가 아닌가 들어보면 알아요. 한두 사람 아니에요. 그렇다면 광주가 살리고 세계가 살린다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벌벌 떨고 말도 못하고 내가 이러면 아보고 눈치 보고 아, 누구 간다네요 목사님. 그러면 가면 내가 답으로 되겠는데 제발 3분쯤 세우지 마세요. 그래 아이고 큰일 났네요. 아이고 한 명 떠나가면 큰일 나가서 안 세울라요. 안 세울 것 같아? 주님 나는 탓 안 해요. 이 설교 듣고 간 사람은 내 잘못이겠죠. 근데 어떻게 여겼어요? 전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냥 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기도합시다. 나는 내 간증 일부터 안 했어요. 그 아는 얘기 조금 자는 것 같았어.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말 그때 왜 안 듣고 하다가 망해갖고 이 고생하냐고 그때만 갔어도 광야에 제일 큰 교회 된다고 음성 듣고도 그 말 믿으면서도 옆에 오는 목사님이 어이, 빨리 가. 그랬으면 그때 신학 가버렸어야지. 그러면 이렇게 고생 안 하고 달방생 안 하고 했을 거 아니야. 땅바닥에 떨어져갖고 죽게 생겼으니까 막 얼마나 창피할 일이 부끄럽고 여러분도 고생하고 우리 성령의 음성 들읍시다. 물론 제가 완전한 거 아니고 그 간증하신 분이 완전한 거 아니야. 인격적으로 문제 있을 수 있겠죠. 인격 보지 말고 나는 그래요. 그 무슨 말 했느냐? 내용이 뭐냐? 예수님 병 고친 것 같고 안식일 고쳤다가 트집 잡으면 어쩔 수 없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고 하나님 역사 가면 성령의 불이 왔다는데 왜 그걸 가지고 벌벌 떨어요? 억지로 밀어갈 수 없어요. 안 믿으시면 가만히만 있으시오. 예, 시간이 해결하니까. 오늘 말씀이 생명 되시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결론은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의 비전인데 비전을 따라 땡기는 것이 기도 현실화. 기도하다 보니까 너를 고쳐라 변화시키라 얼마나 저는 기도하면서 나를 회개시키는지 몰라요. 나를 짓밟아버리고 날마다 점수 매기신 하나님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최후에 나 불쌍히 해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한 번은 점수 보여주면서 그러더라고. 내가 너 봐줬다 그러더라고. 봐줬다. 봐주셔야지요. 점수 얼마 소쪽까지 매기신 분이 어떻게 내가 해보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러한 신부가 되시고 나라와 민족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신부가 되는 거고 내가 거룩해진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이게 행복과 기쁨이 되잖아요. 오늘 말씀의 생명이 되시기를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
주님.